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버섯들을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자, 보시다시피 송이와 능이버섯, 그 외에 등등 여러 버섯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산을 올라온 지 한 15분 정도 됐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일단은 그물버섯, 그물버섯 종류들만 보이네요. 근데 자, 다양한 버섯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분말 그물버섯입니다. 아, 이렵초 보세요. 산 이렵초가 이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 자라네요. 아,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쁜 노란 망태버섯입니다. 식욕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아, 고약한 냄새가 나죠. 나프탈린인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껄껄이 그물버섯이며 예. 옆에 털 귀신 그물버섯도 있습니다. 털 귀신 그물버섯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털 귀신 그물버섯이 식용버섯입니다. 자, 송이사리가 이제 올라오네요. 여기 올라왔고 벌써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고 얘는 지금 올라오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송이사리들이 주변에서 녹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송이사리가 녹아 있고 검치가 보이고요. 어떻게 달랑 하나가 있을까요? 검치가? 네, 이거 보세요. 꽃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피우는 중입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요. 하고 이제 아예 노란데 털 귀신 그물버섯이 지금 상당히 많이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털 귀신 그물버섯을 조금 채취해서 집에 가 볶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거지? 예, 맞습니다. 자, 쌀이버섯들이 이제서 올라와요. 여기는 아, 참쌀이 올라오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자, 유별나게 여기가 이렇게 털 귀신 그물버섯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를 오늘 다 먹어볼까 합니다. 조금 가져다가 털 귀신 그물버섯을 볶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맛에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욕심도. 아니요. 아이고. 많이 먹고. 야, 털 귀신 버섯인데 크기가 어디요? 뱀. 아, 예, 예. 어, 아유. 아, 좋습니다. 껄껄이 버섯도 좋고요. 아이고, 단단합니다. 벌레가 먹으면 속이 물컹물컹한데 이거 단단합니다. 아, 저는 벌레가 그래도 덜 먹었네. 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버섯을 못 봤어요. 참사리도 못 보고 다른 식용버섯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쌀이버섯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게 보이고 분명히 참사리버섯이 좀 더 있으면 올라올 거고 쌀이버섯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희망적인 것은 여기서 능이버섯이 올해는 굉장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분위기상 지금 바닥층에 봤을 때요, 능이버섯은 지금 제가 올라온 이 고런 이 능선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껄껄이 끈적버섯. 자, 이거 끈적버섯이란 얘기지 이거. 자, 예? 예, 끈적버섯. 그 저 식용버섯이요. 그거 채취해도 돼요. 자, 개능이버섯들이 쌀이 막 올라오네. 이렇게 찍으라고.
아, 그 옆에서 형님이 말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 여기 많이 나네요, 이거 보세요. 크네. 네, 개 능이버섯입니다. 한번 제가 밑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 능이. 자, 능이버섯과 똑같죠? 근데, 쓴 맛이 난다는 거죠, 특징이. 아, 냄새를 맡아도, 아, 능이처럼 부드러운 향이 아니라 좀 강한 향이 나요. 개 능이버섯입니다. 약용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데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 참사리 버섯들이 그냥 달랑 하나하나 보이네요. 자, 이제들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자, 지금 참사리 버섯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고 이 역시도 다음 주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그물버섯의 한 종류고요. 이 역시도 식용 가능한 버섯입니다. 자, 이 녀석도 한번 가져와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자, 지금 꽃방패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란색의 꽃방패버섯입니다. 자, 보호종이며 보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호종으로 되어 있는 꽃방패버섯입니다. 자, 꽃방패버섯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여기에 능이버섯이 곧 올라온다는 신호겠죠. 자, 꽃방패버섯이요. 천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약용버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홍사리버섯이네요. 분홍사리버섯이고 여기는 능이버섯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살짝 능이를 가름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 쌀이 버섯들이 이제 올라와요. 지금 여기에는 전체가 다 쌀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 본격적으로 버섯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쁜 모시대도 꽃이 피었고요.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모시대가.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은 자주 만나는 녀석이죠. 자주 만나는 버섯입니다. 진갈색 주름 버섯이라고요. 진갈색 주름 버섯이라고 합니다.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은 아니고요. 아이고, 분홍사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잡사리 버섯들은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깜짝깜짝 뛰지? 7.4가 그렇게 뛰죠. 죽으려고? 그러게 무서운 겁니다. 뭘? 그러게 무서운 거야, 7.4가요. 자, 지금 어마어마 큰 7.4들을 갖다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 확실히 이것은 늦어요. 이렇게 쌀이 버섯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확실히 늦어요. 많이 늦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도둑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도둑들이 있네요. 참. 지금 고사한 침엽수 같은데, 네, 꽃송이 버섯 이렇게 하나가 자라나 있네요. 이 침엽수에, 고사한 침엽수 옆에서 작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그냥 두고 가는 게 맞죠? 아, 깊습니다. 여기는 깊고, 형님은 지금 능선으로 가고, 저는 한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